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고 KT 위즈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임합니다. 이형범과 정성곤이 양팀의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이형범은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승패 세이브 홀드 없이 평균 자책점 0.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등판한 10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지난 6일 첫 선발 등판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3이닝 2피 안타 4개의 4사구 2실점 1자책점을 기록하며 4회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형범의 투구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1회 강한 타구에 손목을 맞은 이후 투구 밸런스가 흐트러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비록 경기 시작이 늦어졌고 3회에는 야수진의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선발 등판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타자를 맞춰 잡을 줄 안다는 김경문 감독의 평가처럼 본인의 장점을 10분 활용해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KT 선발 정성곤은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12경기에서 1승 5패, 평균 자책점 9.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피안타 허용이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선발과 불펜으로 한 번씩 등판했던 최근 두 경기에서도 7이닝 6실점, 0.1이닝 3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우리를 상대로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14일 수원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6피안타 무사사구로 2실점하며 올 시즌 유일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는 홈에서 정성곤을 상대하는 만큼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지난 맞대결의 아쉬움을 만회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3연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